펠릭스님의 사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층, 그리고 안녕하세요, 왓썸님. 펠릭스입니다. 최근에 무서운 일을 겪어서 또 한번 이렇게 제보해봅니다. 때는 7월 중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사연에 빈번히 출연했던 제 친구 B가 볼 일이 있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요일에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B 녀석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필승, 펠릭스 하사님 뭐하십니까? 뭐하긴, 당직 근무 중이지. 아, 그래? 내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볼 일 때문에 오늘 올라왔거든? 마침 네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네 얼굴이나 볼까 하고 전화 걸었지. 어, 그래? 야,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일이 있다며? 그럼 일요일에 오면 되지, 뭐하러 벌써 올라왔어? 아, 일요일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주말에 KTX가 다 매진이지 뭐냐. 그래서 그냥 오늘 거 타고 올라왔지. 흡연장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며 녀석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B 녀석이 다음날 밥 먹고 영화나 한 편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B의 제안을 받아들이곤 담배를 마저 피운 뒤 다시 당직 근무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24시간 당직 근무가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쉬다가 저녁에 택시를 타고 터미널에서 B를 만났습니다. 어이, 군인 아저씨! B가 웃으면서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B에게 달려가 B의 등을 주먹으로 장난스레 두들겼습니다. 야, 이 자식아, 놀러오라고 할 때는 더럽게 안 오다가 이제 올라오냐? 너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내 볼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B와 함께 웃으며 장난을 치다가 시내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뭔 일인데? 뭔 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형이 인마 소개팅하러 올라왔지 뭐냐. 뭐? 소개팅? 야, 너 소개팅하러 멀리까지도 온다? 저는 B가 소개팅 때문에 올라왔단 말에 낄낄거리며 장난쳤습니다. 그러자 B가 휴대폰을 꺼내곤 소개팅녀를 보여주었습니다. 소개팅녀는 참하고 예쁜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야, 예쁜데? 야, 이런 여자가 널 만나준다냐? 여자가 너무 아까운데? 야, 이 새끼야, 형이 키도 되고 성격도 되니까 이런 여자 만나는 거야. B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었고 영화관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10시표를 끊고 6층에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원래 주말 밤 10시면 영화관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 그날따라 영화관은 저와 B를 제외한 몇 명 빼고는 한적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니 시간은 어느덧 밤 12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B가 대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문득 대학이란 곳에 가보고 싶어지더군요. 기다리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B의 대학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었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 벌써 도착했나? 위를 보니 엘리베이터는 3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아한 생각에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주변은 어두웠고 붉은 카펫과 붉은 벽, 엘리베이터로부터 새어나가는 빛 빼고는 주위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B와 저는 말없이 엘리베이터의 방만 주시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한번 보고 올게. 저도 모르게 보고 올게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군인이라는 직업의식 때문에? 본능적으로 친구를 지켜야 한다는 보호정신? 지금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후레쉬를 켜고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어둠이 거의 닿을락 말락하는 지점에 의자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의자에 앉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기,
거기서 뭐 하세요?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어도 늘어뜨린 긴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주먹을 서서히 쥐며 힘을 꽉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사람과 저는 서로를 마주보다 갑자기 그 사람이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고 팔을 허우적거리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소리로 숨이 넘어갈 듯 웃으며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참 빨리도 알았습니다. 저는 꽁지 빠지게 도망쳐 엘리베이터 안에 다시 탑승했고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그것이 도착하기 전 문이 닫혔습니다. 전 보았습니다. 멋대로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점같이 작은 눈동자와 흰자밖에 없는 눈을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저와 B는 거친 숨만을 내뱉은 채 문만 멍하니 주시했습니다. 저거 사람이야? 귀신 아니야?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가자 얼른. B는 1층을 눌렀고 엘리베이터에 내려갑니다 라는 기계음과 함께 아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수십 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1층입니다 하는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을 본 저와 B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시계를 보니 시간은 겨우 2분밖에 지나지 않았더군요.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B가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왜 그래? 야, 이것 좀 봐봐. B는 새하얗게 질린 채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버튼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B의 손끝을 따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보니 우리가 탔던 엘리베이터는 짝수층만 운행하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애초에 1층을 제외한 홀수층인 3층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죠. 저와 B는 영화관 밖으로 가서 담배를 한 대씩 피웠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덜덜거리는 손을 겨우 잡곤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던졌습니다. 후에 저와 B는 근처 PC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무척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었지만 그대로 잠이 들면 그 존재하지 않는 층에 있던 그것이 꿈에 다시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